뭐 안목 걸렸니?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걸 보세요. 눈으로 쭉 따라서 오십시오. 종불 소문 미정유법과 세존이 수 사리불의 안욕따라 삼맥삼보이기 하고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종불 소문 미정유법과 세존이 수 사리불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기 하고 이게 이제 그 네 분의 말하자면은 수보리 가전년 마가섬 목걸련 이 네 분이 종불소문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바 뭘 들었나 하면 미정유법이라 미정유법 일찍이 있지 않던 법 처음 들은 법을 들었다 이 말이야. 이 법화경을 설할 때 비로소 이게 이제 법화경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그 법화열반을 이제 마지막 8년간 설하신 그런 내용을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이 70세가 넘어서 비로소 설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전에는 70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설법을 하셨어도 이 사람들이 미처 듣지 못했던 것을 법화경에 와서 비로소 들었다. 그게 미정유법이라. 일찍이 믿지 못했던 것을 들은 바. 그 한 가지 하고 그게 그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삼성과 일성에 관계되는 거. 삼성은 성문연가 고사로운 방편이고 불성 일불성 모든 사람은 본래로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큰 원칙 그것이 그동안 못 들은 내용입니다. 법화경 이전에는 못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법화경 이야기라 해가지고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써가지고 많이 읽혔어요. 저 밑에 가면 아직 꽉 차 있어요. 지금 법궁양실에. 또 당신은 부처님 해가지고 법화경에서만 그렇게 부처라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에서 선불교에서 화엄경에서 등등 뭐 선시에서 근래 성철스님 법문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해서 최고로 말하자면은 뛰어난 안목을 불법에서 건져낸 것은 바로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것을 또 제가 총정리해서 당신은 부처님 이런 책을 하나 썼잖아요. 그것도 뭐 수십만 권이 그냥 법공양 됐고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것도 수십만 권이 그동안 법공양 됐습니다. 그 많이 법공양을 했어요. 여기다 뭐 찍어다 놓고 그러면 스님들이 이제 뭐 몇 박스씩 이제 붙여달라면 붙여줘가지고 그 절에서 또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인불사상의 바이러스를 곳곳에 퍼뜨리는 거예요.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곳곳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와서 어떤 스님이 여기 창녕에 계시는 스님인데 거기에 당신이 절을 하나 떡 지어가지고 인불사라고 또 절 이름을 그렇게 해서 감동적이야. 제가 그렇게 인불사상을 주창을 했는데 그렇게 그 스님을 감동시켜가지고 절을 하나 지으면서 절 이름을 인불사라고 떡 지었어. 내가 감동 안 할 수 있어. 내가 그 절 짓는 경비를 다 데려다가 말았어. 나는 법공양 하기 바쁘니까 절 짓는 데는 미쳐 힘이 안 돌아가니까 못 됐는데 언젠가 상을 크게 줘야 되겠어. 그리고 그 스님이 또 환경을 그 나름대로 이제 배워가지고 늘 그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그 인불사라. 그 사진도 찍어가지고 가져오고 그랬어요. 인불사라고. 창녕에.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이제 그 사상이
말하자면 사람들의 그 가슴에 와 닿고 또 당신이 수긍이 가고 아 그래 바로 부처님의 사상이 바로 이거야 부처님 진짜 사상이 바로 이거야라고 딱 그렇게 그 마음을 움직여 놓으니까 절 이름을 인불사라고 나는 절 이름을 지어줘 놓고도 몰랐어 근데 이게 마음에 들거든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썼나 봐 그래갖고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인불사라고 크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상은 법화경 이전까지는 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법화경에서 이야기했고 물론 화엄경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전통적으로 이 법화경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래요 그게 미정유법을 듣지 못했던 말을 들었다 부처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인불사상을 들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인불사상에 대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세존이 사리불에게 주었다 수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숫자하고 저 제일 밑에 그 줄 제일 밑에 있는 기자하고 합하면 수기가 되는 거야. 이 기는 기별, 기록, 기별이라고 해서 불교 용어인데 기록이라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도 사인을 해야 그게 보증이 되잖아요. 숲에도 예를 들어서 무슨 거기도 사인을 해야 되고 사인을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수표도 처음 발행한 사람이 처음 자기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잖아요. 은행에서 책임자가. 그와 같이 수기라고 하는 게 기를 주다, 기별을 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기별인가?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한 기록을 주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한 기록을 주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뭐라? 무상, 정등, 정각. 어려우니까 가장 높은 깨달음, 정각.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 너도 정각을 이룬 부처다.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은 경문 내용은 보면은 정각을 이루어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본래로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보정을 하는 것이 숙입니다. 그게 이제 요 한 줄에 세존이 주었다 누구에게? 사리불에게 말하자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한 기록을 준 것을 주고 준 것을 세존에게서 그렇게 한 것을 알고는 그런 말이요 그런 뜻이 이 한 줄 반 속에 그 아주 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미정유법 또 사리불에게 수기를 준 것,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한 줄 반 속에 들어있어요. 법화경의 중요한 뜻은 그겁니다. 미정유법은 뭐냐, 인불사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수기경이다라고 할 정도로 수기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수기에 대한 내용이. 유학, 무학, 인기품, 유학, 무학에게 수기를 주는 거, 수기품. 또 그런 것 말고도 이 앞에서 또 사리불에게 수기 준 거 하며 등등 수기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명 수기경이다라고 할 정도로 법화경은 이제 수기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무슨 뜻인가 하면, 그래, 모든 사람은 현재 그 모습 그대로 부처님, 불성을, 진여 불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보증을 하는 내용이 수기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금광에서 캐낸, 말하자면, 순금 덩어리, 그거 이제 물론 재련소에 가가지고 녹여서 이제 순금을 뽑아내고, 철을 뽑아내고, 그렇게 해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순금 덩어리도 금광에서 바로 캐낸 순금 덩어리도 금은 금이야. 그대로 금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부처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흙이 좀 묻어도 금 덩어리고 철이 좀 거기 섞여 있어도 금 덩어리야. 돌이 좀 섞여 있어도 역시 금 덩어리라고.
그 금덩어리 나는 이 돌 섞여 있어도 난 돌 가져간다 금 가져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야. 돌이 섞여 있어도 그 사람 그 금덩어리 막 캐낸 덩어리를 가져가면 금덩어리 훔쳐간 사람이지 돌 훔쳐간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 금덩어리 훔쳐간 사람으로 취급받지. 여기 나는 돌이 있어서 돌 가져왔더니 금이 딸려왔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돌 가져왔는데 금이 딸려왔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와 같이 순수한 금입니다. 우리가 비록 돌이 좀 섞여 있고 흙이 좀 섞여 있고 철이 좀 섞여 있더라 하더라도 납도 좀 섞여 있을 수 있겠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전체 99.9%는 금이야.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게 불교를 제대로 안 아주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알면은 그 사실은 불교 거의 다 아는 것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마하 대법왕이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하 대법왕이지. 예. 무단 영무장이야.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는데 길기도 하고 때로는 짧기도 하고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는데 때로는 검은 게 필요하면 검게 나타나고 흰 것이 필요할 때는 희게 나타나고 수처 현청황이라 곳을 따라서 푸르고 누렇게 그렇게 나타난다. 참 불법 가르침 참 신기하죠. 참 좋지 그런 거야. 그런 구절 하나만 읽고 있어도 정말 뭐 그럴 수 없이 아주 환희롭고 좋습니다. 이치를 진리를 꿰뚫어 본 분들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뭐 어떤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 어떤 훌륭한 시도 뭐 이태백 두보 이런 사람들이 그 무슨 인간의 감정만 이야기했지 어디 그 위대하여라 대법왕이여 이런 내용 어디 그런 말 있어요. 순전히 뭐 그 저기 저 두보 같은 사람들은 시성이라고 하지만은 그 저 전쟁터에서 고생고생 가난하게 살고 고생고생 하면서 쫓아다니던 그 찔찔 짜는 소리만 잔뜩 써놨지 사실은. 짜는 소리만 써놓은 거예요. 그 사실은 이 깨달은 사람들의 그 글 그 뜻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예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출가해가지고 이 불경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그 두보나 이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시를 시가 좋다고 그렇게 이제 읊조리고 거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그래 여기는 깨달음의 내용과 미정유법 우리가 모두가 정각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숙이 받는 거. 우리 모두 이제 숙이를 받은 거예요. 벌써 우리도. 그리고 미정유법 듣지 못했던 거. 듣지 못했던 법. 모두가 부처님이다. 인불사상.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리기까지 쓰겠습니다. 종불문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요. 문자는 미정유법도 들었고 사리불에게 숙이 주는 것도 들었다. 이 종불 소문하는 문자가 거기까지 다 두 가지 뜻에 다 먹힙니다. 종불 소문. 미정법 미정유법과
세존이 수 설립을 서리불의 안욕 따라 삼맥삼부리기 하고 삼맥삼부의 수기 기별 주는 것을 듣고 그 말입니다. 들을 문자 삼보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휴심하여 환희용약하며 직종좌기하여 정이복하여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발휴심하여 환희용약하며 즉종 좌기하여 정이복하여 거기까지 일단 그래 니도 부처다 말이야 니도 그대로 돌이 좀 섞였고 흙이 좀 섞였고 철이 좀 섞였더라도 황금 덩어리야 이런 소리를 들었고 또 사리불에게 수기를 줬는데 부처라고 보증을 했는데 아니 사리불이 지까지 이렇게 부처라고 보증받았으면 뭐 우리들 뭐 부처 아닐 까닭이 뭐 있느냐 이 뜻이야 사실은 속뜻은 그래요 여기 수보리 뭐 마 가절련 마 가슴 마 목걸련 이 사람들도 수보리하고 뭐 수보리인데 미칠 까닭이 없거든요 마 목걸련 수보리하고 같이 출가했잖아요 같이 같은 그 종교의 지도자로 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거든. 뭐 마하가섭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그렇게 인도 사회에서 훌륭한 종교인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인데 오다 보니까 또 이제 세속적인 그런 그 우리 관습에 의해서 또 그 순서를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똑같은 100명이 있는데 모든 게 똑같아.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부르려면 한꺼번에 100명 이름을 동시에 못 부르잖아. 한꺼번에 못 부르잖아요. 그 순서대로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 순서대로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가습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보리가 있고 가전년이 있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 이 사람들도 사립을 하고 뭐 별로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립을 했게 너도 부처다. 비록 네가 뭐 흙이 좀 섞였다 하더라도 그대로 황금 덩어리다라고 하는 소리 들 아니 사리불이 황금 덩어리면 우리들 뭐 황금 덩어리 아닐까 있느냐 이런 뜻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발희우심이라, 희유한 마음을 내고. 야, 사리부레께 부처라고 했으니 우린들 부처 아니었냐? 그러니까 똑같이 숙이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희우심을 내고. 그래서 환희용략이라, 뛸듯이 기뻐했다. 우리말로 하면 환희용략을 뛸듯이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온 그 인생의 가치를 다 걸고, 온 생명의 가치를 거기에 다 걸고 평생 살아온 사람이 이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와서 그렇게 부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다른 어떤 세속적인 성공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성공은. 세속적인 성공은요. 또 성공하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이 회사 잡아먹은 저쪽 회사도 넘보게 되고 또 저쪽 회사도 넘보게 되고 무슨 뭐 전자산업 하면 자동차도 하고 싶고 비행기도 하고 싶고 선박도 하고 싶고 끝이 없어요. 세상 성공은 그 답이 없습니다. 끝도 없고 답도 없고 그 뻔한 건데 그걸 그렇게 허황되게 그 쫓아가고 있을 까닭이 없죠. 여러분들은 다 현명해가지고 다 그런 거 일찍이 졸업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졸업해버렸지만 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비록 온갖 번뇌망상이 있고 탐진치 삼독이 있고 뭐 걸핏하면 화도 내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쳐도 내가 그냥 안 있고 말이야. 그런 그 흙과 철과 광석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본바탕은 말짱 깨끗한 진여불성을 지닌 존재라고. 그 흙과 철과 무슨 뭐 다른 뭐 그런 그 광석 같은 거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라 화내고 무슨 탐욕을 부리고 하는 거 그런 거죠. 결국은 그거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다 가려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금은 금대로 가치를 하는 거예요. 저기 저 유명한 그런 전시실 같은데 가면은요,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목걸이를 잘 이렇게 세공을 해가지고 잘 만든 것도 진열해놓고 원석을 진열해놓기도 했어. 원석이 더 비싸. 그 안에 큰 덩어리에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꽉 박혀 있는 원석도 진열해놓고 들어 못 보셨나요 그거? 못 보셨어? 예. 예, 참. 원석도 진열해놓고 그 유명한 그 왕비들이 걸고 있던 목걸이 그 다이아몬드가 막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것도 진열해놓은 그런 그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있는데 그런 거. 예. 원석이 더 비싸다고. 그 깨끗이 무슨 따듬어 놓은 것보다도. 그 우리는 원석이라고 생각합시다. 비록 탐진치 삼독이 좀 있더라도 그대로 원석이야. 아, 원석 더 비싸다고요. 그래서 환희용량에서 즉종작이라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로 쫓아서 일어나서 정의복이라. 의복을 딱 앉았다가 뭐 일어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대로 그 옷을 좀 이렇게 옷 매무새를 좀 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의복을 정돈했다 한 말은 옷 매무새를 이렇게 만지고. 인도 사람들 옷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안 만지면 뭐 모양새가 그거 아니죠. 거기까지 한 줄 쓰시겠습니다. 발희우심하여 희유한 마음을 바래서 우리도 여기 이 대목에서 희우심을 바래야 돼 같이. 이 부처님이 대승경전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어디서 듣겠어요?
얼른 믿으면 설사 안 간다 하더라도 말이라도 못 듣는 거예요, 말. 아직 이렇게 밝은 세상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찰이나 부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서는 입만 뗐다 하면 그저 인불 사상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절에 가서 하면 그 본문 듣든지 TV나 이런 데 본문 듣든지 해보십시오. 어디 그렇게 쉽게 말 못해요. 겁이 나서도 못해요. 사람이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겁이 나서도 못합니다. 아유, 어째서 우리가 부처일까? 어림도 없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발 희의심하야 환히 용약하며. 환히 용약하며 뛸듯이 기뻐하며 그 자리로 쫓아서 일어나서 정의복이랑 의복을 정돈하고 즉종자이라. 정의복하고 하야, 정의복하야. 그 다음에 한 줄 반인데 내가 먼저 읽을게요. 편단 우견하고 우설 작지하며 일심 합장하고 곡궁 공경하며 처망 조난하고 이 백불은 하사대.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편단 우견하고 우설 작지하며 일심 합장하고 곡궁 공경하며 처망 전환하고 이 백불은 하사대. 이게 이제 부처님께나 아니면은 법사스님께 법을 이야기하고 싶다든지 질문을 하고 싶다든지 법을 청한다든지 할 때 의식입니다. 이게 이게 다 의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 이제 발희우심 환희용약했다. 그건 이제 나름대로 환희용약할 수도 있고 뭐 궁금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저 정문적설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느낌이 좋아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즉종좌기 하잖아. 자리에서 일어나잖아. 그리고 또 옷이 흐트러져 있으면 모양이 그러니까 옷을 정돈하고 편단 우견이라 이게 이제 스님들 가서 치우쳐서 오른쪽 어깨를 치우쳐 메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오른쪽 어깨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다가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지. 그 왼쪽 어깨다 이렇게 메니까 오른쪽 우견을 치우쳤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사를 이제 그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왼쪽 어깨에다가 걸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니까 그걸 이제 우견이라 그래. 우견을 드러냈다. 이런